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싸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9장은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책망하시고 심하게 꾸짖으시는 진노의 경고들입니다. 지금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제1차 세계관, 즉 원칙과 심판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제2차 세계관, 세계 질서였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칙과 보상의 실패하고 망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원칙을 넘어서는 은혜와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의한 귀환, 승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신다고 약속했고 그 승리는 찬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장 이후에 55장까지 그 약속을 이사야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본토로 귀환했고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며 경작을 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이 귀환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지거나 군사력을 가져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해방시킨 측량에 의해서 기적같이 본토에 귀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흉년, 또 성전을 세우는 노동, 원주민들의 방해 공작.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서 그들의 신앙은 식습니다. 그리고 낙망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많은 꾸중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의 꾸중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슬픈 탄식이 나올 정도의 실패 자리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1차 세계관과 2차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2차 세계관은 조건이 1차 세계관을 실패한 자들에게 주어진 세계, 질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새삼스럽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이고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을 실패하는 현실에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1차 세계관을 들이밀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이미 경험한 실패한 그래서 말하자면 좀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훨씬 위에 있는 우위에 있는 세계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1차 세계관을 다시 들이밀어 너희는 실패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분노의 진노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역사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9장에서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9절 이하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뜻밖의 회개와 자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1차 세계관에 의하면 이렇게 꾸중을 하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 가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하나님의 개입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제1차 세계관이 요구하는 답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원하는 결과물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그 1차 세계관이 요구했던
그리고 2차 세계관에 의한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을 이제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새삼스럽게 다시 이해를 했던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돌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 비유를 들으면 누구나 압니다. 좋은 땅이 되자. 너무나 쉬운 비유죠. 다른 땅이 결실하지 못한 건 분명히 거기가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되자. 그러나 문제는 땅이 열매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돼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1차 세계관이죠.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1차 세계관은 이걸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라고요? 좋은 땅이 아니라서요? 그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이 문제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다루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옥토가 돼도 잡초를 뽑아버려도 거름을 넉넉히 줘도 그걸로는 열매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밭이 열매를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소원은 있는데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얘기죠. 원하지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땅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옥토란 그런 의미에서 좋은 땅이란 다른 밭들과 비교해서 좋은 땅이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만든 것은 거기에 심긴 나무, 그 열매입니다. 그 밭에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맺힘으로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심겨진 나무의 열매 이름을 따라서 수박밭, 딸기밭, 꽃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물을 담은 컵을 내놓고 여러분 이게 뭐지요? 그러면 컵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물이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밭은 심겨진 나무와 열매에 의해서 마치 감나무같이, 밤나무같이, 사과나무같이 어느 게 사과나무에서 정체성은 사과에 더 있습니까? 나무에 더 있습니까? 그건 분리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여기서 밭은 이 심겨진 생명, 심겨진 신적 진리에 의해서 정체성을 그 심겨온 나무와 공유하게 됩니다.
이 일은 에베소서 1장에서, 아니 여기 좀 더 보고 가시죠.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해보신 거죠. 소원은 있지만 되지는 않네.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밭이 뭘 하는 거죠? 쓰레기를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버리죠. 그래도 열매는 안 맺힙니다. 그 씨가 심겨야 되고 그 나무가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절이 아주 기이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소원하지만 만들 수 없었던 것이 예수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됐다. 그 나무가 심겨짐으로써 나는 예수 밭, 우리 신자들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심으로 그 나무, 그 생명, 그 존재에 의해서 우리라는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백성, 예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1차 세계관으로 만들 수 없는 것, 밭은 열매 자체를 생산할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밭에 은혜로 생명이 들어오자 그 밭은 그 생명과 그 나무야 그 열매로 인하여 정체성을 공유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하신 일은 에베소서 1장으로 가셔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는 줄곧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미리 정하사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심기운 거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오늘 59장의 신적 개입이 뭐였죠? 다시 돌아와 반복되는 실패를 한 제1차 세계관에 의해서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 꾸중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2차적 세계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며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 속에 돌아와 있는 현장에서 다시 1차적 세계관을 묻고 2차적 세계관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를 문제가 된 여기에 그 2차 세계관이 바로 이것 신의 개입 하나님께서 생명을 진리를 구원을 영광을 심으시는 예수로 심으시는 일이 신의 개입인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이것이 신적 개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 중간쯤에 오신 것이 될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역사 과거에 있었죠. 우리가 보면 2000년 전입니다. 그러나 신이 하신 일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시간이 흘러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 종말이란 역사의 끝이 뭐냐? 인류의 운명이 끝에 뭐가 될 것이냐?
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진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대환란이 있겠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훨씬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결국 세상 권세와 죄로 멸망시키려는 역사를, 인류를 하나님의 의지로, 개입으로 은혜가 승리하게 하겠다. 이게 종말론이죠.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 현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종말을, 운명을 확증하신 것을 가지고 사는 시기가 됐는데, 그죠? 이 종말 속에 살고 있는데 왜 고난이 계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제3차 세계관이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은 기이하게도 1차 세계관적인 잣대를 갖고 꾸중을 하면서도 2차 세계관에 의한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여러분들이 1차 세계관을 만족시켜야 2차 세계관으로 나가는, 완벽하고 무흠해야 다음을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늘 1차 세계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늘 1차 세계관을 완성시켜야 2차 세계관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뭘 묻냐 하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 질문을 보냅니다. 왜요? 그가 메시아라고 자신이 증거했는데 하시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면 그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백수들만 데리고 다니시고 그 물론 기적을 행하시지만 권력과 상관없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합니다. 와서 묻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 본 것을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죠? 문둥병자가 낫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꼭 가서 얘기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슨 조건이, 자격이 제시되지 않고 회복이 선언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고쳐줬느냐? 어떻게 고쳤느냐? 아무것도. 본인의 책임이 뭐였느냐? 본인이 어떻게 해서 해줬느냐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늘 나오듯이 불쌍히 여기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제 1차 세계관이 여전히 이렇게 꾸중을 하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자리에 그것과 상관없는 결과가 생긴 것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가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게 현실이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대단한 도전을 받는데 그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정말 신이 보낸 사자냐 라는 그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왜요? 그도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바로 그것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길 뭐라고 하냐 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격이 아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충성입니다. 자격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다르게 갖다 붙이면 오해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될 대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전지전능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 무결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거룩하려는 소원이 있고 안간힘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게 실천이 되느냐, 그런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느냐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관에서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에 의해서 회복된 구원이요, 찬란한 승리로 약속됐는데 와보니까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찬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차 세계관이 됩니다.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난 누구의 판단에도 괴념치 않는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말 할 실력이 되나? 이런 건 안 한다. 왜? 나를 판단할 이는 예수다. 예수는 내가 죄인인 거 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이미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 그거 나 전하러 다니는 거다. 그게 내 사명이다. 자격은 난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발언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각의 지금의 신분, 지금의 처지에서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격을 완성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조건에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왜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버리셨습니다. 근데 왜 고난 속에서 살라 그러는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에서 이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운명을 그의 뜻과 그의 작정 속에 묶었다, 결정했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확증한, 예수 안에서 결정한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가? 고난에 맞서 사망을 이긴 부활, 고난보다 더 큰 것으로 맞서는 인생을 살아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우리에게 준 생명나무, 우리 땅에서 만들 열매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가 마음에 안 들죠. 고난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나 이제 다 알아서 도를 선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오라는 길을 가고 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게 어떤 드라마인지 나 모른다. 그러니까 난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성취와 업적을 누적시키는 일 아니다. 그때 나를 불러다 놓은 자리, 그래서 시키는 일을 할 뿐이다. 어떤 반응,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도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신다. 그러니 뭘 하라 그러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르게 생각하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1차 세계관에 집중해야 되는 때인지 2차 세계관에 매달리고 있는지 3차 세계관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개인에게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그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경우의 수가 그 조합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은 이 약속 속에 있는 것이고 나누면 이 세계의 세계관 질서 그 속에 융합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강조하든지 결국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뭐까지 얘기해요? 15절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기 수준의 것을 하십시오. 고3이 초등학교 2학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대학교 2학년이 할 일이 있고 40대 할 일이 있고 각각 그때가 현재 아닙니까? 그때가 자기 현실 아닙니까? 거기서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3차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이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이 긴 욥기 42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 원망과 제 불평을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충만히 성실히 모두에게 영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본다는 건 뭐죠? 동시에 보는 거죠. 코끼리를 봐야 됩니다. 설명하면 죽어도 그림이 안 나옵니다. 보면 그려내지 못해도 보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로 해요?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코끼리라는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낙타라는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 이제 쓸데없는 소리, 원망한 소리 다 집어치우고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가 뭐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재능도 안 주셔서 속에서 나는 뭐야? 왜 하나님에게 나에게 늘 어려운 일만 주시고 나를 꺾으시고 한숨만 쉬게 하셔 거기 여러분에게 허락된 환경과 여러분 자신의 실력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답니다. 3차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데서나 아무 조건에서나 여러분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라고 하는지 여러분 인생을 다 그렇게 채워서 가랍니다. 건너뛰지 말랍니다. 그 길을 살아야죠. 우린 위대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과
능력 안에 결정된 운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누리시는 복과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영광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서 밤낮 흠을 제거하느라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인생을 나이 먹는 것 같이 살아내게 하옵소서. 울어도 되게 하옵소서. 후회해도 되고 비참해도 좋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아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권세와 능력과 운명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영광으로 누리겠다고 약속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